낭만서점 고민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실어님께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연은요, 반려견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코로나 실어님이 기르는 반려견이 있는데 이름이 토리라고 해요. 근데 네. 함께 한 지가 15년이래요. 15년이면 사람 나이로 치면 7순이 넘은 거죠. 그렇죠. 네. 75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릴 때 보던 모습과 다르게 뭐 행동도 굼뜨고 또 산책 가는 것도 힘에 부쳐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데려가 보는데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이별을 준비하려니까 또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별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사연을 코로나 실어님이 남겨주신 거죠. 네, 허남 평론가님 이 고민에 대해서 네. 어떤 영화로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고민을 딱 보고 나서 생각난 영화가 픽사의 애니메이션 중에 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업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업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78세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살고 있던 집이 풍선에 매달려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이게 반려견과의 이별인데 그렇죠. 왜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택하셨나요? 반려견이 등장은 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모든 이별과 관련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집은 그 할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를 땐 모험을 하네 라고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릿하게 느껴지죠. 네. 하지만 그 집이 나중에는 이 할아버지가 끌고 가야 되는 상태가 돼요. 짐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아내와의 추억이 쌓여있던 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편지를 남긴 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제는 당신만의 새로운 여행을 떠나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별은 다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그 이별을 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별은 간직화돼 또 새로운 만남이라든지 새로운 삶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을 들려주는 게 바로 업입니다. 아주 네. 좀 거칠게 네. 다르게 좀 보자면 토리를 네. 떠나보내고 네. 또 다른 반려견을 들이시는 네. 게 어떨까 네. 이런 좋은 전략이 돼요. 저는 부드럽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왜 굳이 거칠게 받아들이시죠? 새로운 여행을 네.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예, 떠나라라는 조언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저는 뭐 그렇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이별이라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시라. 물론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날이 있고 또 만날 인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허남 평론가님의 가치관이 네. 좀 반영된 영화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저는 고민에 충실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데요. 그럼 허남 네. 평론가님은 어떤 작품 준비하셨죠? 네, 저는 다나카 마루쿠 작가의 네. 강아지 나라에서 온 편지라는 책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맞춤형 책이네요. 그렇죠. 뭐 반려견과의 이별이니까 네.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특수성을 고려한 겁니다. 전체적인 이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보편적인 주제 같은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이 토리가 사연자님께 보낼 이 편지를 좀 미리 상상해 보면서 네. 이 이별을 조금 덜 슬프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해드린 건데요. 네. 이 책은 세상을 떠난 강아지들이 하늘에 있는 강아지 나라에서 지상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 픽션입니다. 강아지의 시점, 강아지의 심정이 담긴 그런 글이네요. 그리고요, 여기에 실린 여섯 편의 단편이 모두 실화예요. 그래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라는 점에서 좀 더 우리에게 실감을 주기도 하죠. 그러네요. 이 책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강아지들은 강아지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도 분명 그곳에 있거나 갈 거예요. 네. 이 책에 뭐 토시리, 리리, 또 시끄리 같은 이 강아지들이 나오는데 이 강아지들은 자신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가족에게 고마웠다고 또 강아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분명 사연자님께 토리도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좀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편지가 진짜 보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린왕자에 나오는 구절처럼 네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잖아요. 아, 그렇죠. 다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토리가 강아지 나라에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 사연자님께서 토리와 지금 얼마나 또 어떻게 이 시간 자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편지에 송신 여부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코로나 실원님께서 이 반려견과의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허나한 평론가님은 영화 업을, 그리고 저는 강아지 나라에서 편집 추천드렸습니다. 네, 고민 상담소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댓글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저와 허위 평론가님이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